마지막으로 그 소개해드릴 천신은 위태천이라고 하는 신인데요. 제가 제목을 천상의 아이돌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아이돌이라고 하면은 뭔가 나이가 좀 어리고 굉장히 외모가 출중하고 또 능력도 뛰어난 그런 스타를, 나이가 어린 스타를 아이돌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늘 세계에 그런 성격에 딱 들어맞는 천신이 바로 위태천이라고 하는 천신입니다. 요 위태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태천은 가장 특징적인 게요 날개 모양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투구에게 날개처럼 달려 있죠. 귀 옆에. 그래서 그리고 얼굴이 하얗고 잘생긴 준수한 모습을 하고 있어서 우리 신중도에서 눈에 확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정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태천은 다른 명칭으로는 삼주호법, 동진보살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동진보살이라고. 그래서 이 위태천은 정식 명칭이고요. 동진보살은 이제 별칭이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삼주호법이냐? 새 대륙을 서 법을 보호한다. 새 대륙에서 호법한다라는 뜻인데 수미산의 동서남북으로 네 개의 대륙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해당되는 북구로주는 부처님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탄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 거기는 너무 살기 좋아서 사람들이 수행을 안 한다고 합니다. 너무 살기 좋은 것도 사람들이 수행을 방해하는 그런 이제 요소가 되는데요. 너무 뭐 세상 살기 편한데 뭐하러 힘들게 수행하겠습니까? 인생의 괴로움과 번뇌를 알아야지 수행을 할수 있겠죠. 그런 땅이 바로 북구로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 위태천은 북쪽을 제외하고 동, 남, 서, 동승신주, 남선부주, 서우아주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삼주호법. 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사주호법을 해야 되는데 북쪽은 제외해서 삼주호법이라고 얘기하고요. 옛날에 보화유리광불이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에 위태천이 117세 동안 동정을 지켰대요. 보통은 이 천신들도요. 이 욕망의 세계에 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성을 찾게 되고 결혼을 하고 자손을 보고 그런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위태천은 이 동정을 지키고 미혹을 끊고 성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보안보살, 요 보화유리광불 당시에 깨달음을 얻었을 때는 보안보살이라고 부르고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회상에서도 성도를 했는데 그때는 동진보살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칭호를 천신 중에 아주 드물게 이 보살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위태천이라고 하게 되면은 부르게 되면은 잘 모르는 우리 불교 신자들이 계세요. 신도분들께서. 근데 동진보살, 보안보살이라고 하면은 아, 그 위태 저기 신중도에 날개 달린 모자 쓰고 있는 분이요라고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 같은 말입니다. 위태천은 우리 학술적으로 이야기할 때 보통 위태천이라고 얘기하고요. 동진보살, 보안보살은 우리 사찰에서 신앙적인 면이 강조되었을 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모습은 금강보좌, 여기 손에 들고 있는 아까 제사천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무기입니다. 번개를 상징하는 요 금강보좌를 들고 하는 역할은 뭐냐? 사리, 부처님의 불사리를 보호하고 또 스님들이 허물을 지었을 때 가서 벌하는, 왜냐? 우리 위태천 동진보살은 동정을 잘 지키고 계율을 잘 지키기 때문에 스님들이 계율, 특히 불사음계를 저질렀을 때이 동진보살이 나와서 스님들에게 경책을 하고 벌을 준다고 합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동진보살, 위태천, 보안보살이라고 하는 천신입니다. 우리 불교의 신들은요, 고향은 거의 다 인도입니다. 인도에서 인도의 신이었다가 부처님의 교화를 받아서 불법 안으로 들어와서 불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으로 전래가 될 때, 이각 지역에서 약간씩 그 지역적인 지역색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 변화하게 되는데요. 가장 크게 변한 신이 바로 위태천. 인도에서 시작할 때랑 나중에 중국에서 봤을 때랑 완전히 모습이 달라져 있어요. 인도에서는 스칸다라고 하기도 하고 구마라천이라고 불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무기를 들고 갑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군데 제일 가장 특징은 손에 닭을 들고 있습니다. 닭을 들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국에 있는 위태천은 이렇게 중국식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투구도 중국 송나라 때 투구고요. 이 갑옷도 중국 송나라 때 갑옷입니다. 중국식으로 완전 바뀐 겁니다. 그래서 요 모습이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성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린 모습에 잘생겼고 아주 싸움을 잘하는 큰 천신이다. 구마라천, 스칸다, 위태천 다 같은 말입니다. 우리 신중도에서는, 신중탱화에서는 가운데 날개 모양의 깃이 달린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눈에 확 띕니다. 제일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요. 합장을 하고 금강절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굴이 하얗고 굉장히 잘생긴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이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불교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스칸다라고 하는 인도의 신이 있었는데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인도의 아주 유명한 그 힌두교 대서사시에 그 성격이 나오고 있는데요. 불교 경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위태천, 스칸다의 원형적인 모습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옛날에 대바는 이제 제석천입니다. 그리고 제석천은 항상 아수라와 싸운다고 했죠. 항상 싸우는데 어쩔 때는 제석천이 이기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수라가 이기기도 해요. 근데 이때는 아수라가 이겼다고 합니다. 악신이. 그래서 이 제석천이 인드라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아수라와 싸웠는데 졌으니까 이제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 거에서 자기 군대를 이끌어줄 새로운 이제 대장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마나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아수라에게 겁탈당하려고 했던 여신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여신은 신탁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가장 힘센 자와 결혼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제 신탁을 받게 되었는데, 이 여신을 인드라가 구해주게 돼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그 여자를 데리고 브라흐만 신에게 가서 이 여신의 남편이 이 신들의 가장 힘센 자니까 이 사람을 우리 신들의, 착한 신들의 군대 사령관, 대장으로 삼으면 되겠다. 어차피 이 여자의 남편은 신들 가운데 가장 힘이 센 신이라고 신탁이 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드라 그 제석천이 이 여신, 대바세나와 함께 이제 남편을 찾아다니게 되는데 어느 날 돌아다니다가 북두칠성이 이제 있는 그 무슨 행사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북두칠성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북두칠성의 부인들이 또다 있어요, 신들의. 그 신들의 부인이 그렇게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근이라고 하는 불의 신입니다. 불. 그 활활 타오르는 횃불. 불의 신인데 이 불의 신이 이 부인들을 보고 이 부인을 내가 뺏어야 되겠다라고 욕정을 이제 품게 됩니다. 근데 또 여기에 이게 되게 이게 연애가 복잡합니다. 이 아근이를 또 짝사랑한 여신이 또 있었어요. 스바하라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 스바하가 아근이가 좋아하는 그 북두칠성의 부인의 모습으로 변장을 해서 대신 자기를 사랑할 수 있게 이렇게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근이 불의 신과 정을 통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가루다라고 하는 그 금시조 새를 타고 이렇게 숨어가는데 일곱 명의 북두칠성의 부인들의 모습으로 다 변신을 할수 있었는데 그 중에 한명
아룬다띠라고 하는 그 아주 정절이 깊은 여신으로는 변신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섯 명의 부인으로 스바가 이렇게 변장을 해서 아그니 신이랑 정을 통했는데 한 명은 못했어요. 그래서 여섯 명의 모습으로 여섯 번 아그니와 정을 통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바로 스칸다입니다. 아버지는 불의 신이고 어머니는 스바하라고 하는 여신입니다. 그래서 여섯 여자로 변신해서 했기 때문에 여섯 번의 정을 통했기 때문에 머리가 여섯 개 달렸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이 스칸다가 딱 태어나니까 이 아그니는 사실 스바하라고 하는 여신이 북두칠성의 부인의 모습으로 변했지만 그 스바한지 모르고 북두칠성의 부인인지 알고선 알기 때문에 막 이게 신들의 세계에서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뭐그 북두칠성의 부인이 정절을 뭐그 파괴했다느니 많이 해서 막 이렇게 해서 이 북두칠성이 여섯 명의 신들이 그 여섯 명의 부인들과 이혼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막 뒤지고 받고 막 하게 됩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 스칸다가 그 스바가 몰래 그 산에 들어가서 몰래 나와가지고 태어나긴 했는데 이 스칸다가 범상치 않은 겁니다. 이게 비록 태어날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올바르지 못한 그런 관계 속에서 태어나긴 했어도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모든 신들이 이 스칸다의 능력을 딱 알게 돼요. 그래가지고 얘가 좀만 더 크면은 이 모든 신들의 왕이 될것 같은 우두머리가 될것 같은 불안감을 느끼니까 이 제석천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 얘가 더 크기 전에 내가 가서 혼좀 내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더 크기 전에 얘를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스칸다한테 그 어린 아이인데 이 제석천 신들의 왕이 지게 돼요. 지게 돼서 결국에는 스칸다의 자기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했는데 스칸다는 위태천이죠. 스칸다는 자기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왕이 될 그런 자격은 안 되고 다만 아수라와 싸울 때 신들을 데리고 착한 신들을 데리고 악신과 싸울 때그 신들의 사령관은 되겠다. 자기가 힘이 세니까. 하지만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왕은 안 되겠다. 왕은 제석천이 계속하고 자기는 대장이 되겠다라고 하고선 아까 신탁을 받은 대바세나 여신이죠. 가장 힘센 신과 결혼하겠다라는 그 여신과 나중에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하바라타라는 신화에 나오는 위태천의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드라, 제석천은 신들의 왕이고 전쟁의 신이고 가장 싸움을 잘하는 신이었는데 나중에 위태천, 스칸다한테 신들의 대장의 역할을 물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허울뿐인 그냥 이제 권력은 없고 그 명예만 있는 신들의 왕의 자리에 제석천 계속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신들을 호령하는 대장의 자리는 위태천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태천은 아까 어린아이의 모습에도 제석천을 이겼다라고 했죠. 그래서 어린아이의 청정하고 순진무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제석천을 물리칠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들을 호령하는 그 지물, 무기인 금강절을 제석천으로부터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런 모습, 닭을 항상 안고 있어요. 닭을 이렇게 안고 있고. 또는 얼굴이 여섯 개인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요. 전쟁의 신이기 때문에 항상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의 모습에 무기를 들고 있는 이런 위태천의 천신이 나중에 싸움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신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모든 신들의 위계에서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힌두교 최고의 신인 범천, 대자제천. 대자제천은 시바 신입니다. 인도의 시바 신. 그와 함께 같은 위치로 굉장히 신분이 수직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대반열반경이라고 하는 대승 경전에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금광명경이라는 하는 경전에는 다른 천신들과 함께 계속 이렇게 하면서 위태천이 이 천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세고 훌륭한 신이다라는 것이 이제 불교 경전에서도 강조를 하게 되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에서 새로운 불자로 거듭난 천신으로 새로운 다크호스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위태천, 스칸다라고 하는 신입니다. 뭐좀 이렇게 여러 경전에서 나오는데 이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 용수보살이 지은 책에는 시바신, 비슈누신과 함께 힌두교의 최고의 그 신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는 신이 바로 위태천이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모습은 여기는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던 호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발굴된 이제 벽화 조각인데요. 여러 이제 힌두교의 신들, 귀자모신이라고 하는 신, 요거는 비주누신, 힌두교의 높은 신들인데, 거기 옆에 어린아이의 얼굴이 여러 개 모습을 하고 있는 여기 위태천, 구마라천이 함께 그려져 있고, 자세히 보면은 요런 모습입니다. 어린아이의 요런 이렇게 꽁지머리를 하고 있고, 얼굴이 여러 개 달린, 요런 닭을 들고 있는, 새를 들고 있는 요런 모습이 바로 위태천입니다. 싸움을 아주 잘하는 신들의 그 아이돌입니다. 인도 문화에서는 이 위태천이 굉장히 높은 그 위치를 점하고 있었는데요. 중국으로 오게 되면서 이게 점점 위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장군, 싸움을 잘하는 장군, 그리고 사천왕, 동서남북, 사천왕을 지키는, 동서남북 방향을 지키는 사천왕의 부하 장수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 기록인 감통록을 보게 되면요. 위태천, 위장군은 저기 그 초천, 사천왕천입니다. 수미산 중턱에 있는 사천왕천에 거주하며 그 지위는 남방을 지키는 증장천왕의 여덟 장군 중 가운데 하나. 굉장히 위치가 떨어진 거죠. 저 위에 하늘색에 범천, 시바신이랑 같이 있던 그 위태천이 한참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 거냐? 무슨 일을 하냐? 부처님께서 열반 드실 때 직접 불법의 수행자를 보호하고 할 것을 이제 부탁받았다, 부촉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주의 불법을 옹호하고 아까 삼주는 설명드렸죠. 그래서 직접 화해시키고 도력이 미약한 자를 깔보고 조롱하며 미혹을 일으키는 마구니들, 나쁜 놈들, 이 있으면 그들을 제거하는 것이 우리 위태천의 주 임무다라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태천은 마녀, 마자를 제거하면 반드시 그 대장인 사천왕한테 이제 보고를 하는데 사천왕이 자기 부하를 대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손님 대하듯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일어나서 대접을 한다. 그러니까 위계가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 성격이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신이다라는 것은 아직 중국에서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천왕이 이렇게 동등한 관계로 대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태천은 동진 범행을 닦아서 하늘에 천욕을 누리지 않았으며 정정 범행을 닦아서 계율을 잘 공경하는 그런 성격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태천은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딱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한 가지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위태천 구마라천은 이제 신들의 사령관이고요.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팔이 여덟 개 달려있고, 싸움을 잘한다. 라는 신인데, 그 비슷한 신이 한명더 있어요. 나타라고 하는 신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신은 누구냐? 사천왕 가운데 북방 비사문천왕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나타 태자가 부처님의 사리를 보호하는 걸로 이렇게 책들에 나옵니다. 그래서 북송이나 남송 시대 책을 보면은 뭐 이제 도선율사가 뭐 발을 헛디뎠는데 와서 부축해주고 뭐그 불사리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나타 태자가 하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 이야기가 남송 시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고려 시대 때 되면은 이 위태천이 나타 태자 하는 역할을 위태천이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태자는 없어지고요. 이 나타태자의 성격이 위태천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천신의 그런 싸움을 잘하는 그런 모습은 위태천으로 다 통합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리를, 불사리, 부처님의 사리를 보호하는 역할도 위태천의 역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 아주 제일 오래된 위태천의 조각상인데요. 부처님의 사리를 보호하는 바로 옆에, 불사리각 바로 옆에 위태천을, 조각상을 이렇게 모셔놓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 남쪽에 천태종 관련 사찰에서 많이 이제 그 성행을 하게 되는데, 이런 위태천의 신앙이 우리나라, 고려, 일본으로 전해지게 돼서 지금의 이게 천태종의 이제 위태천 신앙인데요. 이제 500나한도에 다 위태천이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숨어 있고요. 기둥 뒤에. 스님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위태천입니다. 그래서 그 천태종과 관련된, 그리고 선종과 관련된 사찰에서 이제 그 의뢰 천신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의뢰를 할 때 위태천이 꼭 들어간다. 요 구석에 여기 위태천. 이런 것들이 남송대, 우리 송나라, 우리 고려로 전해져가지고 우리나라도 고려 때부터 위태천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요. 이 위태천은 굉장히 인도와는 다른 중국화된 위태천이다. 중국화된 위태천은 뭐냐? 부처님 사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사천왕의 부하로 좀 약간 격이 떨어지고, 하지만 싸움은 아주 잘하고, 그런 모습의 위태천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도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린아이의 아주 잘생긴 싸움을 잘하는 천신이 바로 위태천이다. 그리고 우리 신중 탱화를 보시면은 항상 가운데 위치하면 주인공입니다. 가운데 날개투구를 가지고 금강, 여기 칼을 들고 있는데 보통 금강절을 들고 있는 모습의 위태천. 왜 여기 있냐? 신들의 대장이기 때문에, 싸움을 제일 잘하는 악신들을 물리치러 갈 때 이 대장입니다. 대장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이렇게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 세계의 아이돌인 위태천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들에 대해서 한번 제가 간략하게 자꾸 말씀드렸다고 하지만은 시간이 아주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하늘 세계에 있는 신들, 제석천과 위태천에 대해서 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뭐 백사위 신중이니까요. 많은 신들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절에서, 신중도에서 가장 눈에 띄고,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눈에 띄고, 이제 궁금해하는 신들 가운데 제가 한번 추려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신들은 우리와 같은 욕망의 세계에 있는, 아직 미혹 욕망의 세계에 있고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한 그런 중생입니다. 하지만 절대 우리들이 무시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또는 보살님께 기도를 하고 가피를 얻는 그런 것이 정말 올바르고 정도이지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우리의 좀 세속적인 욕망을 좀 충족하고자 할 때 기도를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신중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까 그 우리 삼촌 패키지라고 했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불교의 신은 뭐 전지전능한 그런 신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불교 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수행하고 공부하는 도반이자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이제 그 선배격이라고 할까요? 그런 존재들이고, 또 우리 후배들, 우리 불자들을 보호하겠다고 약속을 한 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신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고, 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생활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부처님, 불보살님과 또 우리 신중에 가오가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